홈페이지 가시면 골격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. 우리 몸의 뼈 몇 개라고 말씀, 아, 몇 개일까요? 우리 몸의 뼈는 과연 몇 개일까요? 퀴즈. 이거 맞히시면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까요? 네. 우리 몸의 뼈는 206개예요. 무슨 광고에 뭐 206개의 뼈 막 이러면서 광고 나왔었던 거 기억나는데 저희 몸의 뼈가 206개예요. 아, 그럼 과연 의학이론 시험을 준비하면서 206개의 뼈를 다 외워야 되냐? 그건 아니에요. 다행이죠. 206개의 뼈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. 일단 206개 중에 한 30개? 30개? 뭐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. 시험에 보면 중족골, 중족부의 중족골의 이름을 쓰시오. 내지는 수근골의 뼈 8개를 쓰시오. 그 중에 골절이 가장 잘 나는 뼈를 쓰시오. 막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. 그럼 적어도 시험에 나오는 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뼈는 206개의 뼈로 돼 있지만 206개의 뼈를 다 외우시란 말씀은 안 드리고 일단은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아까 중요한 뼈 하나 제가 말씀드렸어요. 요골, 척골, 얘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어디? 상완골, 위팔뼈하고 전완부, 그 전완부 앞쪽에 있는 뼈 두 개, 요골, 척골,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, 요골,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뼈, 척골, 요거 기본되는 뼈 말씀드렸어요. 관절 세 개씩도 상지에 있는 관절 세 개, 경관절, 주관절, 손목관절 하고 하지에 있는 관절 세 개, 고관절, 슬관절, 족근관절, 요 세 개에서 관절 여섯 개도 말씀드렸어요.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두개골 먼저 눈에 띄시죠. 두개골 그 저는 제가 업무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. 오토바이 사고가 보통 보험 약관에서 보장이 안 되시잖아요. 근데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되게 크게 나요. 뭐 사망하시는 거는 물론이고 두개골이 좀 많이 깨져요. 두개골 경막 하출혈 막 두개골 골절, 축두골 골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머리가 좀 많이 깨지고 그리고 뭐 사망은 많이 하시고 막 이래서 저 오토바이 사고가 되게 무서워요. 그래가지고 뭐 기본 사망이시니 뭐 머리 깨지시고 막 이러시니 그래서 오토바이 건 처리를 좀 많이 하는데 오토바이 건들이 무조건 다 보험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. 인터넷 검색 열심히 하시면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하면 그 인터넷에 그런 어떻게 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되게 글 많아요. 한번 읽어보세요.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되게 많이 다치고 머리가 깨지는데 이제 축두골 뭐 이런 축두골 이런 쪽이 깨져요. 뭐 축두골 귀 쪽으로 있는 이 두개골을 축두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이마 쪽에 있는 이 뼈를 전두골이라고 해요. 그리고 여기 머리 위쪽에 있는 뼈를 두정골. 그러면 뒤통수에 있는 뼈는 후두골. 후두골 이거는 좀 이해되시죠? 후두골은 좀 들어보셨죠?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딱 후두골 잡고 아! 막 이러면서 쓰러지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셔서 후두골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전두골, 두정골, 축두골, 뒤에 후두골 이게 두개골 그 뼈 이름을 기본으로 아셔야겠죠? 그리고 두개골, 그 다음에 상악골, 상악골 그림에 있는 뼈들만 좀 정리할게요. 네, 두개골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보시면 이게 전두골, 전두 얘 앞전 머리도 써가지고 앞머리뼈인 거예요. 이마죠, 이마. 전두골, 그 다음 뒤통수에 있는 후두골, 후두골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두정골이란 뼈가 두 개가 있어요. 그리고 축두골 이렇게 돼 있어요. 축두골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여기 귀가 있겠죠. 그래서 저희 고객 중 한 분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셨는데 축두골 골절인 거죠. 축두골 골절이 나면서 어떻게 귀 속으로 혈액이 꽉 찬 거죠. 그리고 청력이 떨어지시면서 귀 쪽으로 문제가 왔겠죠. 그래서 축두골이다, 두정골이다, 전두골이다. 예, 두개골의 뼈 이름 정리되시죠? 그리고 그림에 있는 것처럼 상악골.
상악골, 상악, 위턱뼈, 하악골, 아래턱뼈, 관골, 뺨에 있는 뼈, 뭐 이렇게 그냥 여기 이게 대략적인 그림만 정리하시는 거예요. 뭐 여기서 세부적으로 뼈 이름을 다 외우시는 욕심을 버리시고 대략적으로만 정리하고요. 상악골, 하악골, 관골, 뺨에 있는 뼈를 관골이라고 해요. 이거 내려오시면 쇄골 있어요. 쇄골, 쇄골. 예, 쇄골 한번 만져보세요. 본인의 쇄골. 그 여자 미인은 쇄골이 좀 보기 좋아야 되죠. 쇄골 만져보시고 가슴에 있는 넙대대한 뼈가 있어요. 흉골, 흉골. 가슴 흉자 써서 흉골. 늑골 갈비뼈는 다 아시죠? 늑골 갈비뼈. 그리고 골반골을 관골이라고 하는데 관골은 장골, 좌골, 치골 얘네가 합쳐서 관골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골반 쪽으로 할 때 제가 정리를 잘 할 거예요. 그 이제 장골, 좌골, 치골 뭐 이런 애들이 골반골 골절에서 문제가 되시는데 골반골 골절이 되면 그 안에 이제 장기들이 있으니까 장기가 터지겠죠. 그럼 출혈이 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골반골 골절일 경우에 출혈로 인해서 사망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. 그리고 그 척추는 다들 아시죠? 경추, 척추, 척추, 경추, 흉추, 요추, 천추, 미추 이렇게 돼 있는 거 다들 아시죠?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 명칭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책의 구성 아까 저희가 목차에서 살펴봤었죠. 일단은 외상학 개론해서 개론적인 부분 정리하고 이제 두부, 척추, 상지, 하지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갈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략적인 골격만 확인하시고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갔을 때 좀 뼈 이름을 좀 몇 개 더 외우셔야 되겠죠. 그리고 요골, 척골 다들 이제 상안골, 요골, 척골 요거는 아시겠죠? 그리고 대퇴골, 경골, 비골. 대퇴골은 보시면 대퇴골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뼈예요. 이렇게 생겼어요. 그림 뭐 이해되세요? 대퇴골 이렇게 생겼어요.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뼈고 대퇴골이 부러졌어요. 그러면 성인의 경우는 거의 넉 달, 다섯 달 있어야 붙는 뼈예요. 근데 아기들은 막 3주 만에 붙고 막 이러는 뼈긴 한데 대퇴골 이런 뼈고 대퇴골 아래에 경골, 비골 이런 뼈가 있어요. 경골, 그래서 경골, 대퇴골, 대퇴골,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긴 뼈 대퇴골, 그 다음 경골, 비골, 슬개골. 슬개골은 요 앞에 만져보시면 뼈가 동그란 뼈가 하나 있어요. 슬관절에 얘가 슬개골. 그리고 손에 보면 손에 수근골, 중수골, 뭐 수지골 이런 애들 있어요. 그리고 발에 족근골, 중족골, 족지골 이런 애들 있어요. 대략적인 골격 구조만 여기서 확인하시는 거예요. 저 이 그림에서 모르는 뼈 지금 이제 남아 계세요? 모르는 뼈 읽어보시고 이거는 설명이 안 됐다 이러는 뼈 있으세요? 네, 일단 설명 다 되신 거예요. 그 다음 장 넘어갔어요. 이제 뼈가 대충 이름, 뼈 이름은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,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해나가면서 이제 제가 세부적인 두부나 상지나 하지나 이런 식의 세부적 그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뼈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엔 생소했던 뼈 이름이 반복해서 듣게 되면 이제 익숙해지시는 단계가 되시면서 나중에는 경골 원위부골절? 아, 족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군. 뭐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시면 시험을 볼 자격이 되신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